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컬러 센서를 이용한 기초적인 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컬러 센서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올 때 이때는 색상 모드라고 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컬러 센서가 지금 0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0번은 색상을 지금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을 비추면 3번, 파란색을 비추면 2번, 검은색을 비추면 1번, 빨간색을 비추면 5번, 노란색은 4번, 흰색을 비출 때는 6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갈색을 비추게 되면 7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색상을 읽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 색상 감지 모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반사광 광도, 이거는 이제 빨간색 LED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빨간색 LED는 장애물에 빨간색 빛을 쐈을 때 그거에 튕겨져 나오는 빨간 색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검은색을 나타내게 되면 낮은 숫자가 나오고, 하얀색을 비추게 되면 높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되는 빨간색 정도에 따라서 숫자가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주변광 광도. 이것은 이제 이 센서가 파란색으로 비추게 되는데요. 이 파란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에 들어오는, 즉, 센서 아래쪽에 있는 이 적외선 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빛을 어두워지거나 하면은 숫자가 낮아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면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밝은 빛을 쏘게 되면 더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처음에 검은색을 인식하면 정회전, 파란색을 읽는 순간부터 역회전, 그리고 빨간색을 읽으면 정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처음 조건에 검은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정회전. 정회전은 플러스 파워를 했을 때가 정회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인식하게 되면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인 50으로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조건인 빨간색을 인식하면 정지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검은색을 인식하면 정회전을 하고요. 또 파란색을 인식하면 역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인 빨간색을 인식하면 정지하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이 대기블럭의 또 하나의 기능인 변경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블럭에서 컬러 센서의 변경 색상, 나머지도 똑같이 변경 색상으로 다 맞춰 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네, 처음에는 대기블럭에서 정지를 하고 있다가 색상을 인식하게 되면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고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색상을 인식을 하는 순간, 즉, 이 컬러 센서 앞 쪽에 이렇게 색상을 인식할 때 읽어드리는 시간이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혼합돼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으로 이렇게 컬러 센서를 대었을 때는 변경으로 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좀더 넓은 필드에 있는 색상을 인식할 때 그때 변경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이렇게 손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변경 색상 뒤쪽에 대기블럭 하나, 이렇게 시간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붙여 주신 다음에 따로 실행을 해 주시면 색상을 인식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파란색에서 흰색, 초록색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노란색을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흰색, 그다음 빨간색을 인식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 뒤에 있는 대기블럭을 이용을 해서 색상이 좀더 안정적이게 인식을 할수 있는 것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사광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한 색깔의 이렇게 물체처럼 흰색이냐 검은색이냐의 경계값을 구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은색이 4고 흰색일 경우 80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이두 개의 평균값인 42의 값을
경계값으로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라지모터가 회전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까 구했던 42의 값보다 작아지면 모터가 정지해라 라는 프로그램을 짜신 다음에 먼저 센서의 값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높은 값일 때는 계속해서 회전을 하다가 이제 검은색으로 인식이 되면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경계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인 여기서 변경 반사광으로 해주셔서 이 값을 변화되는 값을 약 한 30 정도 변화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밝은 곳에 있을 때는 회전을 하다가 밝은 곳에서 약 30보다 작아지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30 정도의 밝은 정도로 이동하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밝기가 어두워지면 컬러 센서 비교에 주변광을 해주시고 현재보다 어두워지면 모터가 정회전을 하고 다시 밝아지면 모터가 정지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재생을 누르시면 처음에는 정지했던 모터가 점점점 밝기가 어두워지면 로봇이 회전을 하고요. 어두워진 상태에서 다시 밝아지면 모터가 다시 정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 블록의 또 하나의 기능인 변경 주변광을 해주시게 되면 변경으로 해주신 다음에 예시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준값을 5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재생을 해주시면 컬러 센스에 들어오는 주변광의 강도가 현재 값에서 5만큼 줄어들면 재생을 하고요. 이 지금 현재 값에서 플러스 5만큼 더 커지게 되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들어오는 값보다 커지게 되면 정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현재 값보다 5만큼 작아지게 되면 모터가 정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광은 주변이 밝아졌다와 어두워졌다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컬러스에서 색상 모드와 반사광 모드, 그리고 마지막인 주변광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